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니입니다. 오늘 저는 화장품 쇼핑을 하러 명동에 갈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약간 정말 쇼핑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아 요즘에는 이런 색깔과 텍스처가 유행이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쇼핑을 약간 필수로 나가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도 만나서 명동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봐요. 남의 거가 더 커 보여. 진짜 왜 이럴까? 아, 이거 찍어. 매직. 지금 저희는 45분째 카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어서 먹지 않고. 예쁘고 맛있다. 이 식당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왜냐면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뭔가 딱 한타 쳤는데 잘 친 거지. 사람도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미친 듯이 먹고. 원래 선물 뜯는 거랑 예쁜 음식 먹는 거는 파괴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감정적인 그런. 우리 커피를 하나 테이크아웃을 해서 좀 마실래요? 좋아요. 제가 요즘에 헤이즐넛 향이 첨가된 아메리카노에 꽂혔거든요. 그거 진짜 커피빙고 드셨어요? 커피빙고 진짜 맛있어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근데 갑자기 초록초록.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먹어야겠다. 헤이즐넛 저 헤이즐넛 커피를 안 먹어서. 안 먹었다고? 그렇죠. 커피빙. 그 향이 아, 있네. 시끄러워. 내가 알고 지낸 이유로 말 제일 많았어. 카리포파 편의점에서 파는 팩 커피 있죠? 어? 그건 먹어봤다 이거. 아니 너 먹어봤어요? 그거 짱 맛있다 이거. 듣고 있냐고요. 아 진짜 헤이즐넛 커피 이거 찾아주는 정보를 전달해주려는 거지. 벌써 세 번째 싸우는 중. 근데 진짜 무슨 맛이래. 견과류를 흑설탕에 재웠는데 그거를 약간 갈아가지고 녹여서 뭐 그런 느낌. 어려운 맛이네. 이거 하나씩 우리 이거 나눠 먹자. 상쾌한 그 트름을 즐기셨을 거예요. 갑시다. 근데 약간 뭐 엄청 맛있게 많이 먹고 많이 걷는 것 좀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위가 조금 줄었는지 뭐를 조금만 먹어도 되게 포만감이 확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불쾌한 포만감 있죠? 여러분 영동이 되게 올리브영이 플래그십으로 엄청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시장조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렉 버튼만 누르면 다들 말이 없어져요? 되게 조용하다. 아까 전까지 막 우와 시원한 트름이 나왔어요 막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되게 이렇게 즙. 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저거 어떻게 읽나 했거든요. HBAF? 자 여기 버전 한번 흐밥 흐밥 H는 무궁이야. 어 저거 저도 지금 트름은 안 했지만 목이 시원하네요. 어 진짜 안 하셨어요? 네. 바로 그래? 어 바로 그래. 우와 이런 것도 있다. 민감 피부 진정. 내 거잖아. 해줄까요? 무서워. 뭐해? 어서 받자. 다라다란따 다라다라. 어? 운영이 입성을 했고요. 이제부터 시장조사 겸 쇼핑 겸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이런 거? 오 색깔 찐이야. 오 먹고 싶다. 한번 먹어봐요. 어카지? 올리브, 카모마일, 레몬. 레몬, 아. 아, 여기 근데 좀 달라. 아, 아니, 똑같네? 화장실 쿠션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거 운동하실 때 쓰는데. 근데 이거 진짜 좋대요. 써볼까? 나 여러분 말 믿고 사준다. 믿고. 근데 엄청 크다, 진짜. 원래 내가 쓰던 게 어디 갔지? 셀리맥스인가? 그, 거기 거 오일 썼는데 거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개기름 타파. 건성 피부 촉촉 개기름 타파 블랙헤드 순삭. 저는 이겁니다. 건성이. 근데 이게 아하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지? 난 좀 그게 궁금했어. 아니 한국에서는 이거를 아하라고 하잖아요. 응. 여기 적혀있네 아하라고. 왜 AHA를 아하라고 하니.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 아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전에 립밤 막 괜히 봤잖아요. 이거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 연예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막 언니 내 입술 이쁘지?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뭐가 이렇게 탱글탱글하지가 하고 봤는데 이거 발랐대요. 잠시 누군지는 비밀. 이거 한번 써보고 싶긴 했어. 이거 내가 이거 자주 쓸까? 예쁘긴 예쁜데 괜찮은데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자주 쓸까요 여러분?
푸니 씨도 이런 고민 하시는구나. 저 엄청 진짜 아무거나 막 담지 않아요, 성격이.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요, 쇼핑이. 한번 사보는 걸로? 이것도 사고 싶다, 살까 말까를 몇 개월째 고민하다가 지금 본 거거든요. 어? 이거 이렇게 6개로 나눠진 것도 나오네요, 요즘에. 우와, 처음 본다. 어, 이거 진짜 처음 본다. 근데 이거 어떻게 써? 아이지, 아, 섀도우구나. 아, 섀도우예요? 네, 섀도우. 엄거슬 거를 다녀다녀다녀다녀.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 뭐 이쁘다고 했던 거. 오, 오, 아, 이거, 이거. 네. 아니, 진짜 심플하게 글리터만 싹 발랐는데 진짜 영롱해 보이는 거 알죠? 맨날 맨날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뭐 써요? 맨날 물어보는데 또 들으면 또 까먹어. 아니, 여기 이거 파운데이션 그 컨테이너 뭐 충격 먹었잖아. 너무 예쁜 거 같아.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데일리 데일리한데? 눈썹 하나 사고 싶긴 해요. 눈썹이 집에 있는 거가 뭔가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인님? 감사합니다. 고인님 다크브라운인데 이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그 전에 손이 좀 깨끗해야겠네요. 뭐 썼어요? 저 코팔리. 어, 나도 나도. 어, 시원해.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 진짜 되게 신기하다. 다 있네. 어, 우리 여기 나가기 전에 손 한 번 더 닦을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부위에. 감사합니다. 예. 진짜 헤이즐넛을 진짜 봐볼래요? 뿌셔 뿌셔. 감사합니다. 좋았어. 이제 어떻게 오른쪽 아니? 알쯤쪽을. 아 진짜 이 사람들의 바보 같은 이 모션을 오, 봐야 되는데 오. 나만 찍히니까 나만 바보 같아. 어? 빨리 갔어요? 빨리 피신해야겠다. 우리 저마띠 놓고 가자. 오히려 빨라. 아, 나 되게 지금 관광객 같은 느낌이야. 와, 대한민국. 오줌만 놓고 가야지. 또 싸워, 또. 난 이거 먹을래, 솔티 헤이즐넛. 솔티 헤이즐넛 하나. 신랑지예요? 네. 네. 영롱 안 같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 이렇게. 아, 여기도. 치워주실 수 있어요? 싫은데요? 오늘 한 100번째 사우나. 이거 안 돼. 오, 오. 이건 아닌 것 같아. 오, 됐다. 자, 이게 좀 궁금한데. 아. 전 제품 깔 때 약간 거침이 없는 편이거든요. 선물 주는 거랑 예쁜 음식 먹는 거는 파괴하면서 해야지. 오, 이거 진짜 대박 좋은 게 거울이 진짜 커가지고 여행 다닐 때 이거 갖고 다니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세워놓고 퍼프가 이게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이만해요, 이만해. 왕퍼프. 여기 나뭇잎이 있었던 데고 여기가 되게 흰색 바탕 부분인데 투명이네. 그냥 엄청 물 같은 느낌인데 엄청 시원해요. 그 쿨링 약간. 워낙 텍스처가 얇아서 이런 제품은 좀 여러 겹 많이 확실하게 발라줘야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이거 이게 좀 궁금했어. 힌스 파운데이션이 예전부터 그 막 CF도 너무 잘 찍었고 디자인이 예쁘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요. 영롱한 자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쁘다. 이게 21호인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생각보다 밝은데 싶거든요. 근데 한 1-2분 지나니까 이게 싹 뭔가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핏줄이 어느 정도 잘 비치는 걸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얇은 커버력이 많이 약하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끼임만 덜하면 이런 시원한 텍스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처음에 발랐을 때는 이 노래 뭐였지? 1위야 이 노래 뭐야? 모르긴 뭘 몰라. 이 노래 뭐냐고.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짜잔! 글리터 밤이라는 컬러인데 이렇게 엄청 영롱한 펄떼기가 네 가지의 컬러와 텍스처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글리터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얘를 위에다 발라보고 얘를 언더에 발라볼게요.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그냥 제가 하고 왔던 화장이고 여기가 지금 3C 제품 산 걸로 조금 더 발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연예인 친구가 쓴다고 했던 그 립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잠깐만. 립밤치고 되게 글로시한 그런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잘 때 바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질감이 있는데 맞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약간 손민수 템으로 이걸 산 거거든요? 자 따단 이거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입을 해봤거든요? 결사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두꺼운 걸로 잤나?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새 아이브로우 쓸 때 이거를 이렇게 좀 닳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너무 뾰족하면 눈썹을 망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사각사각하는 느낌으로 잘 발리고 제가 핸들링하는 이 힘으로는 딱 적당한 발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공! 그다음에 그 홀리카홀리카의 메탈 글리터 이거를 제가 하도 그냥 우리 민경씨 눈을 맨날 볼 때마다 도대체 뭐 쓰신 거예요? 막 맨날 물어봤거든요? 그게 이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사드릴까요? 아니요!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오! 도와주지 말라니까 안 도와주네 진짜 이 사람들?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이 저걸 멋있다. 이거 빨리 돌리게 해야겠다. 이거 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려봤어요, 여러분. 이제 발라볼까? 약간 보이시나요? 막 되게 중간중간 콕콕콕콕 튀는 느낌이라서 얘보다는 좀 더 데일리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민경신 눈 봤을 때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글리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부담스럽지가 않네. 진짜 약간 투명하고 촉촉하지 않아? 촉촉한 느낌? 타 바르기도 쉽고?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블렌딩 아이 뉴트럴 브라운입니다. 아 밑에 한국어 적혀있네. 에이 너무 열심히 했네. 박스 안에 이런 종이 비닐로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안에 내부는 짜자잔. 여기 투명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이쁘다. 되게 무난한데 많이 쓸 것 같은 색조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그냥 부드러운 펄감이에요. 첫 번째에는 그냥 쉬머한 느낌이고 다른 섀도우보다 이거 손으로 발리는 감촉도 엄청 부드러워요. 이런 느낌? 진짜 상당히 괜찮은데? 텍스처가 너무 고와서 가루는 꽤 날릴 것 같은데 이 베이스만 제대로 해놓으면 가루 날림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데일리템으로 써보겠어.
어, 이것도 궁금했어요. 카밀 립밤. 거의 실험으로 이거 해봤거든요. 도박이에요, 도박. 잠시 시드몰 호호바 빠이빠이. 와, 이거는 엄청, 엄청 묽어요. 그리고, 냄새. 냄새 싫어. 아, 근데 텍스처가 너무 좋아요.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은 꿀에 절인 카모마일 향이 나거든요. 카모마일 향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차도 마시고. 어, 근데 싫어. 아니야, 아니야. 비누 난다. 프라보놀 입술에 바른 느낌? 어? 프라보놀 입술에선 나면 안 될 것 같은 향이. 가질사람. 립밤을 아예 안 써. 저 립밤 항상 쓰던 게 있어. 상당히 거절을 잘하네, 이 사람들. 나는 라카의 스무스 매트 립스틱이고요. 우리가 이거 보고 다 이쁘다고 했잖아요, 미아. 미아 삼거리가 아니고요. 아이유 미아 아니고요. 우주미아. 짜란. 약간 색깔을 살짝 죽이고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잖아? 나도 이거 사야겠다. 이거, 아니 이거 막 대충 발랐는데 그리고 막 되게 치덕치덕 바르고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반했죠, 솔직히 저한테 지금. 항상 반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라카의 미아. 이제부터 저의 데일리템 되는 걸로. 이거 한번 찍어줘야 돼요. 너무 좋다. 볼터치를 왜 하고 있냐면은 갑자기 미아가 지금 볼이 이렇게 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 맞아 이런 느낌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메이크업이 예쁘게 마무리됐다 어느새. 왜 찍고 있는 거야? 제일 불쌍한 장면을. 진짜 이 사람도 이상하다니까 진짜. 하이질러 말하는 거 안 찍혔어요. 아 나 진짜 귀여워. One more time. 아니 우리 헤이즐러서 못 먹었다고요. 지금 내 남은 웃음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헤이즐러 못 먹었다고. 그래서 여기 지나오다 발견했던 그 자대 헤이즐러스 먹어볼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갑시다. 어 뭐야 이것도 있네. 글씨가 멋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고고. Let's go. 오. 헤일레저 좀. 뭐라고요? 내가 뭘 들은 거지? 오. 오. 벌써요? 칸타타를 뛰어넘었다. 이 무슨 춤인데 갑자기 이상하다. 아 진짜 나랑 왜 지인이냐고 왜 동행하냐고 진짜. 어 이러고 디졸브로 끝내주세요. 안녕 여러분. 헤이즐러 짠하면서 엔딩. 아 진짜 이상하다. 아 나 진짜.